저는요, 빨리 초등학교 졸업해서 중학교에 입학하여 입고 다니고 싶어요. 저는 할때 굉장히 설렜기 때문에 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설렘이 생각납니다. 나는 약간 가면 틀에 딱 갇혀 있고 딱딱하고 뭔가 막딱 경직된 느낌? 아, 그래? 나는 약간 좀 그거에 비해 뭔가 단정하고 차분한 느낌. 그런 느낌이 생각나. 안녕하세요. 저는 천천중학교에 재학 중이고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는 김희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학년이 되고 천천중학교에 다니는 정수영입니다. 저는 동복은 학교 모양새, 하복은 과자 교복점의 교복을 입고 있어요. 저는 동복과 하복 둘다 과자점 교복에서 입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교복을 살때내 교복점을 한 번씩 다 들어가서 입어보고 샀었거든요. 마지막에 학교 모양새 교복점을 들어갔었는데 옷을 입고 나와서 거울을 보니까 가끔씩 다른 곳에서는 어색해 보였는데 학교 모양새 교복점에서 입었을 때는 좀 몸에 딱 맞고 좋더라고요. 현재도 잘 입고 있어요. 과자 교복점의 디자인은 무난한데 겨울 마이가 다른 곳보다 더 따뜻해요. 그리고 택이나 천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전 과자 교복점에서 셔츠 하나를 샀는데 손목 부분에 약간 고급스럽게 남색 띠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 근데 과자 교복점이 광고를 할때 다리가 길어 보이는 학생복이라고 하는데 진짜 다리가 길어 보이나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모델 다리가 더긴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제가 관리를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보풀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친구랑 걸을 때제 친구 바지는 매끈매끈한데 제 거는 울퉁불퉁하고 아예 재질이 달라 보였어요. 니트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리고 내 회사 중 제일 비싼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요. 저희의 교복 조끼가 니트 조끼다 보니까 과자 교복점 조끼에도 보풀이 굉장히 잘 생기더라고요. 근데 주요 교복 브랜드가 두개더 있죠? 우리가 소개를 해줍시다. 네, 모범생과 똑똑한 학생복인데요. 일단 똑똑한 학생복은 진짜 사은품이 짱입니다. 제가 방탄소년단의 팬인데요. 방탄소년단 거울, 캘린더, 브로마이드 등 광고 모델들을 정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여기 제가 교복을 사서 딱 모은 포스터인데요. 굉장히 퀄리티가 높고 교복을 샀을 때 정말 딱 기분이 좋아요. 맞죠? 교복 자체는 질이 좋은데 쉽게 닳고 실밥 등이 자주 나오면 찢어진 곳은 또 다시 찢어지기도 해요. 제 주위 친구들이 모범생 교복점에 교복을 많이 입던데요. 친구들 평가가 대체적으로 좋고 재질이 튼튼해서 덜 닳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치마나 마이 단추가 잘 떨어진대요. 아, 그리고 2015년 교복점 시장 점유율 순위는 학교 모양새 똑똑한 모범생 과자 순위였는데 2017년도 순위는 모범생 과자 똑똑한 학교 모양새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예비 중학생분들, 저희가 한 말을 잘 참고해서 현명한 소비하시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절곱 있는데 관심이 거의 없거든요. 그냥 주어진 대로 입고요. 동복은 치마보다는 바지를, 하복은 바지만 있으니 바지밖에 못 입어요. 못 입어요. 그래도 예비 중학생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자면, 교복 셔츠는 맨 위에 한개 정도 푸는 게딱 좋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는 체육복 바지가 좀 긴데, 이게 꾸깃꾸깃해서 아래로 늘어지는 게좀 별로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지 밑부분을 몇단 접으면은 딱 아름다운 체육 수업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근데 액세서리 하면 거의 다 배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 배지 부자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 번도 달지 않은 배지를 갖고 왔어요. 진짜 귀여워요, 저처럼. 저는 이렇게 배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식으로 동물 모양이나 캐릭터, 유명한 캐릭터 모양 배지를 마이 같은 데 달면은 굉장히, 다른 친구들보다 좀 패션에 굉장히, 독특한 그런 걸 연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세월호 배지인데, 세월호 배지나 이렇게 위안부 배지처럼 뭔가 좀 상징적인 그런 배지를 달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핑크 덕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좀 핑크핑크한 신발을 추천해요. 일단 딸기를 연상시키는 산뜻한 연핑구와 부드럽고 크림 화이트색의 조화가 딱이에요.
일명 아이린 스니커즈라고 불리기도 하는 누우부 버블리 스니커즈가 제일 예쁜데요. 네,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실용성은 좀 떨어져요. 예쁘기만 하지 오래 신고 있으면 발이 좀 아프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알아서 편의성과 디자인을 고려해서 개인적인 취향에 맞추기는 하는데, 선배로서 노하우를 하나 알려주자면, 저는 신발을 주로 두 개를 번갈아 신어요. 하나는 새로 살 때마다 신는 거고요. 하나는 오래 신어서 더럽지만 디자인은 예쁜 운동화예요. 체육이 들지 않은 날에는 좋아하는 예쁜 신발을 신고요. 체육이 들은 날에는 운동화를 신어야 돼요. 체육할 때 자기 예쁜 신발을 뽐내겠다고 신고 가면 안 돼요. 흙이 묻으면 속상해요. 좋은 팁이네요. 추천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퓨마 운동화인데요. 여기에 또 개인적인 방탄 사랑에 빠질 수가 없겠죠. 퓨마도 이벤트를 굉장히 자주 하고 사은품도 빵빵해요. 그리고 퓨마 운동화는 굉장히 오래 신어도 발이 아프지 않고 발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저는 퓨마 운동화보다는 맨투맨을 잘 사입는 편인데요. 전에 퓨마에서 윈터 스토리 그걸 받은 적이 있어요. 전 이거 진짜 소중해서 볼 때마다 보고 다시 비닐에 집어넣어요. 일단 디자인과 상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맞아요. 저희는 겉옷의 종류에 따라 추천을 해드릴게요. 일단 패딩은 누구나 잘 알듯이 보온 효과가 굉장히 따뜻하고 효율적이에요. 코트는 보온 효과가 반면에 좀 떨어지긴 하지만 자신만의 패션 감각을 딱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떡볶이 코트는 학생답게 딱 예쁜 것 같아요. 수영 친구도 그거 잘 입죠? 네, 맞아요. 떡볶이 코트 아주 좋아해요. 근데 얼마 전에 롱패딩 열풍이 또 강하게 불었죠? 네, 맞아요. 몇 달 전부터 쇼패딩보다 롱패딩을 입을 사람이 정말 많아져서 저희 교실에도 딱 들어가면은 롱패딩이 정말 많아요. 전 쇼패딩밖에 안 입는데 롱패딩이 비싸긴 하지만 실은 엉덩이를 보호해줘서 굉장히 따뜻하다고 하네요. 쇼패딩도 따뜻하긴 해요. 완전 한파가 아니면 그냥 저는 쇼패딩을 추천해요. 교실에서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의자에 걸어놓으면 계속 바닥에 끌리고. 맞아요. 그럴 리가요. 제가 작년에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어느 날 교복 바지 동복을 딱 입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요? 살이 쪄서 허리에 피가 안 통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심지어 1학년 때 처음 동복을 사서 입고 여름에 하복을 입다가 가을에 춘추복을 입잖아요. 제가 바지를 어느 날 딱 입었는데 지퍼가 안 잡히더라고요.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서 일단 치마를 입고 다니다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개천절에 바지를 사러 다시 교복점에 갔었어요. 우픈 이야기죠. 하지만 작년 말에 혹시나 해서 입어봤는데 살이 빠졌는지 그 바지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맞는 바지 두 개 득템했네요. 일단 전 그런 상황이 처음이었어서 우왕좌왕했는데 결국 샀잖아요. 근데 학생은 계속 크니까 조금씩 작아질 때마다 매번 사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처럼 나중에 맞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교복값도 어마어마해서요. 제가 구입했던 과자 교복점은 교복 바지가 한 장에 10만원이었어요. 너무 비싸요, 그죠? 네, 비싸요. 얼마 전에 교복 바지 밑부분이 너무 짧아서 집 근처 수선집에 맡겼더니 제대로 수선이 되어서 지금 편하게 입고 다니고 있어요. 저도 맨 처음에는 당황하고 엄마한테 교복을 다시 사러 가자고 했다가 교복값이 너무 부담돼서 그냥 수선집에 맡겼어요. 제 느낌상 수선이 뭔가 좀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교복이 작아질 때는 무작정 사지 말고 수선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가장 1순위로 두세요. 그리고 주위에 학교를 이미 졸업한 언니는 오빠가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봐서 물려 입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 교복 물려입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교복 물려입기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교복 물려입기는 졸업하는 선배들이 입었던 교복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하네요. 우리 학교는 지금 하고 있죠? 네. 아, 일단 중학교 올라오는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제가 중학교를 2년 동안 다녔는데 충고를 굳이 하자면, 교복을 현명하게 구입해서 저처럼 맞지가 않아서 입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교복을 딱 처음 살 때 저도 그랬지만 약간 첫 떨림과 설렘 같은 게 맞아요.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되게 굉장히 처음부터 딱 예쁘게 입고 싶다고 딱 맞는 교복을 사는 것보다는 살짝 넉넉하게 잡아서 교복을 입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저는 맨날 입는 교복을 여러 주제로 다루고 토크하는 게 굉장히 신선하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교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은 지겹고 딱 틀 안에 갇혀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토크를 계기로 교복이 뭔가 더 친근해진 느낌이에요. 영상 출연은 제가 처음이라서 보실 때 어색하기도 하고 제가 말을 잘 못한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교복에 대한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니까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느낌으로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 영상 프로그램의 기획자인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아, 나도 여기 한번 출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여기로 연락을 주세요. 아마 띄워주지 않을까요, 여기? 여기 영상 출연해보고 싶으신 분은 연락을 주시고 앞으로 많은 주제로 찾아뵐 거니까요. 다음에 봐요. 안녕.